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그린 요시에가 돌아치고. 이탈을 먼저 갑니다. 네. 머리 드디어 깎았습니다. 아, 드디어 깎았다, 머리. 이 머리를 진짜 얼마나 안 깎은 건지. 머리 깎았어요! 티 안 나나요? 티 안 나는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샤넬 아직 못 봤어요. 아, 여러분. 너무 이게 립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닙니까? 터널 있을까? 오오 씨 바로 뭐 배치 자로. 아 쉽게 디바인이다. 대회 오늘 뭐야 마지막에 오늘 12시에 그거니까요. 12시 종료고 이게 다 종료되면 그때 이제 해야겠죠. 샤넬이는 글쎄요. 아까 산에 갔다 온다던데. 라운드 1 에양 에양 어이씨 뭐야 이게 왜 나가. 들어올 때 커킥 아시죠 여러분? 어차피 알리사가 커킥 날 먹이니까. 오! 아 졸라 뻔했나? 뭐하냐? 뭔 지를 걸. 디바인으로 빠르게 벌써 끝이야? 더 던져봐. 게임 오. 아는 철저 와가지고 인사하길래 왔냐 이런 건데. 샤오유 가야죠. 샤오유 풀점이니까 풀점을 빠르게.
안녕하세요. 어, 씨발 반발 입고 오기 춥다니까 그린이 진짜. 아, 이 에어컨이 대형이야 대형. 진짜 냉장고보다 큰 에어컨 해가지고 아 추워 죽겠어. 아 박사형이 왔을 때는 솔직히 에어컨을 안 튼 상태였어요. 지금은 너무 추워. 디바인 디바인 걸리지 않을까? 그래 난 올라간다. 이터널 찍고 안 할 거예요. 얘도 이터널 찍고 안 할래. 한 판은 날 먹으러 이길 수 있겠지. 사원맨만 안 걸린다면. 어 샤워기 어려워. 어 뭐야 렉저럭. 오케이 싸우면 아니죠. 아이 뭐야 이거. 아 미치겠네. 이 매연 때문에 이지가 보였어. 아 아이씨. 오케이 깜빡아 이기자. 야 이거지 샤오유 보안극기. 이게 날먹 아닌가 여러분. 하다 오오 오케이 거의 왔죠? 이제 하단 딱 하면 아니 뭐야 하단 아! 아, 막았다. 막았다. 아씨. 아니, 하단 여기서 두 번 쓰다 질 뻔했어. 아. 질 뻔했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해. 빠르게 사망. 어, 무릎 파이터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두 번 쓰고 질 뻔했어. 이럴 때는 라운드 두 칸, 두 칸인 게 참 좋단 말이죠. 이터널 있어? 이터널 본 적이 없는데.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Oh, 내가 봤을 때는 후진 각입니다. 네, 머리 깎고 왔어. 이쯤 되면 뭐 화랑을 잡아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아, 역시. 과연 있을 것인가? 내가 파랑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한번 보고 없으면 뭐 의자단을 돌려야겠죠. 아, 조치는 솔직히 개싸움 너무 세요. 그리고 그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크릿님한테 물어봤는데 울산에 화랑 유저가 있잖아. 방금 저기 휴님이나 예전에 뭐 동자 그분 그분이 한 너무 많이 해서 화랑 내성이 너무 쩔어. 향이 김호띠 감사합니다. 뭐야 니비어드네. 아, 그래요? 요새도 하는구나. 아, 잘 본 적이 없어요. 와, 찹찹이 바로 나온다. 아, 예, 미신님 후진에서 뵙겠습니다. 어우, 샤이니 졸라 빠르네. 오, 깜짝이야.
하지만 저는 MBC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랑 켈드님과의 차이. 저는 M자랄이기 때문에 달라요, 달라. 일단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터널을 가게 된다면, 아 제가 이터널을 가게 된다면 아마 라스를 꺼내거나 뭐 또 다른 푸진이 있으니. 사실 제가 이겨야 훨씬 편해요. 과연 걸릴 것인가? 오케이. 무한맵. 엠자랄. 엠자랄 퍼펙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타이밍 다 알고 있다. 왜 뒤로 그런 거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라운드도 안 주는 뭐. 추첨을 다 드립니다. 아이고 오른손이네. 망했다. 아무네나 빨리 감사합니다.
제가 라운드에서 이번 세가 다 따야겠는데. 아! 뭐지? 아 이게 타이거 마스크의 힘인가요 이거? 타이거 마스크의 힘입니까? 아 깜짝이야. 아이고 망했다. 아, 목 잡기. 오른손. 아, 이거 아니네. 에미씨는 거의 이제 연잡으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나도 잡기로. 샤르입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MBC님한테 베스트 미제에 나려면 타이거 마스크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잘 신청하시는군요. 뭔가 한 단계 앞서 나갔다고 해야 되나?
가드. 아, 이걸 맞네. 아니 말할 수 있는 가면으로 사시지. 하랑하면 콤보 데미지 안 되겠을까요? 실수. 차분하지 못하셨군요. 이게 차분하게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MBC는 지금 말을 못하시니 이게 사실 진짜 킹도 말 못하잖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땐 킹과 한 몸이 된 게 아닌가. 어허. 대회가 있어요? 아하 마음. 이게 맞네. 그렇죠. 잠깐 나올 줄 알았다. 자, 이게 바로 엠자라로 아니겠습니까? 오른손. 아, 이번엔 아닌가? 오케이. 아하, 잡힌,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번 더 잡게 나올 겁니다. 어, 뭐 반격기네. 잡기나 반격기나 버튼은 똑같은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요거 요저 스프링 뻔하죠. 100% 스프링입니다. 어 뭐야. 아 뭐지. 뭐죠? 채팅창이 왜 얼어있는 것인가? 아 뭐야? 깡패는 감사합니다. 혹시 어퍼를 알았던 폴짝 뛰다가 아 걸렸지. 뜨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죠 역시 뜨는군. MC님 답답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됩니다. 양성 그렇지. 끝났죠. 야. 아, 안 닿지.
진짜 애양했는데. 오다가 엎어 맞으면 끝납니다. 오다가 엎어 맞으면 끝나요. 아, 엎어 노립니다 전. 에비씨 속상하시면 마스크 벗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라스 갈 때인가 이제. 라스. 아, 이렇게 두 번은 너무 뻔하죠, 이제. 고고! 어이, 제가 봤을 때 MBC는 하자 말자 강도 뜰 것 같은데. You continue. Eight. See you game over. 모르겠어요. 드라가 몇 점인지 모르겠어. 점수 모릅니다. 자, 바로 라스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흐뭇하게 잘 수 있겠군요. 이 터널이요? 어, 그래요? 미터널로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터널로 하겠습니다. 뭐 300원에 쿨합니다. 어차피 컴가기로 한 2000원도 써보자 있기 때문에. 알리사 할게요. 알리사 플러스부터 하게. 아, 그래요? 죽어야겠네. 다른 계급 돌려야 되나? 몇 층이 돼버렸군. 아, 디바인이다.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어, 네, 머리 잘랐어.
디바인 없어. 알리사 대 알리사는 커키 싸지르기 아닙니까 여러분. 얘도 커키 맞고 드케가 기상기밖에 안돼서 이봐 봐봐 역시. 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지를 아 나도 나를 먹어간다. 어 뭐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 뭐야 너무 잘 죽어. 그렇죠. 난 기다리고 있었다. 어 뭐야 뭐 쓴 거야. 맞다. 질 뻔했냐. 오른쪽 한번 노려볼까? 오오 됐어. 커서 안 돼? 파이팅! 어? 끊겼는데? 아니요, 막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어, 왔어? 왜, 왜?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사 우리 또 13시 중에 한 명인 또 얍사베저 볼까 닉네임으로 체인지했으면 얍사베저 볼까가 라스 또 취급했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닉네임은 얍사베져 볼까요? 아 이거 이터널 없나?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얘기했죠. 진작에 얍사베졌어야 됐다고. 너무 늦었어 얍사베진 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얍사베야 이겨.
턱이 지를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하나 다 망다.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은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 그래도 꾸준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요일 빼먹지 않고 했지만 랭킹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솔직히 스피커보다는 그냥 7천 정도만 돼도 아, 뭐 스티커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냥 이게 그냥 추천만 어느 정도 있어도 저기 시흥에서 추천 상의자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쇼테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추천 안 한 게 뭐 비양심은 아니고. 추천을 그냥 바랍니다 정도죠.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녕 이 편을 없는 것인가? 저는 알리사가 있잖아요. 이 복장 하면은 왠지 잘 이기더라고. 다른 복장에서는 좀 막 교복이나 이런 거 하면 지는데 이걸 하면 잘 이겨. 샤넬이 산에 갔어, 산에. 아니 청룡이 어떻게 청룡에 걸리냐.
가지않을 광새. 가지않을 광새가 웃기다. 맞아, 가지않을 광새 맞아. 그렇지만 촉새가 퍽키게 속상했잖아요. 똑같이 해야겠다, 샤넬처럼. 샤넬 잘 잡더라고. 어, 레아 썬데. 제가 촉새 옛날 버전이죠, 옛날. 이게 숫자인가? 오, 씨발, 렉. 역시, 샤넬처럼 하는 게 짱이고, 카지아랑 할 때. 그냥, 뭐, 오면은, 컨디스 짧은 게, 카지아 입장에서 진짜 짱나나봐요. 뭐야? 안 내밀었지? 버튼 누르기 1초 전이었어. 버튼 누르기 딱 이러는데 갑자기 레아 나와서. 아. 아, 앨런 포닝 그리고 뭐야? 자기 비타 500 그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 뭐야 대회 한다고 앨런 포어님이 또 비타 500을 50병? 50병이면 이제 다섯 박스 네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추석 체크 하면서 추석 체크하면서 한 분 한 분 비타 500을 다 드리려고요. 하나씩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저번에 할 때는 4등한테 막 한 박스 주고 이랬는데 코멘트? 예. 네. 이상하지 않아요. 어, 완전 막 찐따만 아니면 상관없어. 이터널 드라곤 간다. 드라를 하고 싶네. 아, 이터널이 또 있었어? 이터널 있었구나. 샤넬이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에 촉새도 또 나오는데 촉새가 막았으면 좋겠다.
Round 2. Fight. K.O. 제가 볼 때 3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샤넬이 3회까지는 어렵다고 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3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른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98요? 98은 214 오른손. Round 1. Fight. 세우 뭐 굳이 네임드가 아니라도 그냥 토너먼트 2선승이면 누가 이길 줄 몰라요. 이바인 다 너무 세. 전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오버. 야, 알리사 동쾌장 하자입니다. 한 판 만에 올라간다. 날로 먹고 올라간다. 알리사 바스케노비치.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샤넬이랑 동계전 하면서 알리사 동계전 그래도 좀 깨달았어. 역시 난 풀점이군. 난 풀점이군 역시. 커킥 커킥 한 번만 지르면 커킥 세 라운드만 지르면 돼. 그리고 빨간색 했으니까 이기겠지.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히면 답 없는데. 아, 이 사가 있을 걸. 하단. 오케이. 날로 먹는다. 퍼키 한 번만 더 잘 들어. 못 풀어라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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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부트. 아, 오. 어제 많이 당했지 이거. 야 지른다. 이게 저다 짱난 거거든요. 그렇지. 어이 누워. 오케이. 부트. 날로 먹다. 날로 먹었다. 한 판만 이기면 돼. 한 판만. 한 판만 이기면 된다. 네. 아, 이거 참, 날 먹, 개꿀이구만, 이거. 이거 봐! 거기 지는 거 다 만다니까. 제가 문재인 선생 맞는 게 아니에요. 어제 솔직히 똑같이 해줬어. 엠비씨님요? 저게 한 달만 마스크 쓰고 꾸준히 하면 아프리카 쪽에서 어 뭐야 이 사람 특이하네 이러면서 눈여겨 본다니까요. 이렇게 눈여겨 보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애청자 좀만 늘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 예, MEC님 마스크에서 입냄새 날 정도 되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고려 대상에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MEC님이 이제 너무
속상해서 그 전에 아마 벗어버릴지도 모르겠어. 자, 하나 포진 올렸고 그 다음에는 아마 리리를 디바에서 빨리 만들어야지. 샤워 못 이겨. 아니, 내가 지금 샤워를 얼마나 힘들게 올렸는데, 지금. 샤워유랑 인턴을 하자고. 요시도 있고. 요시로 알리사 이기려면 암 걸림. 자, MBC는 오늘 영상을 핫 뭐지? 어디야? 핫 동영상에 올리는 겁니다, MBC님. 오늘 영상을 핫 동영상에 올립시다. 핫 이슈 동영상에 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걸. 유튜브로 안 됩니다. 핫 이슈 동영상 올려서 거기에 등록되고 그다음에 오 뭐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어, 철권한 BJ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닉네임이 MBC네. 우리랑 좀 적대적이군. 그런 게 좀 있.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야, 거킹쟁이 산에 갔다, 산에. 캐링 원하지만 캐링이 안 보이는데. 아니 최소한 이거 입은 입 나오는 마스크 있잖아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마스크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BJ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마스크만 쓴 다음에 약간 좀 반만 50%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드래곤 오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기존 자세 벽 보면 솔직히 이게 무조건 리드는 벽에 하면 백디시에서 어퍼하고 기존 자세 하고 바로 이거 이게 짱입니다. 근데 이게 이 콤보가 여러분 철권 5 때부터 있었어요. 5 때부터 10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오른발 양발 뒤돈 상태 오른발 오른발 하면 2타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면 양발 따가면 돼. 따라. 이게 철권 5 때부터 있던 거예요. 존나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RK 한번 하고 양발. RK 하면 2타까지 자동으로 나가요. 무릎 파이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추천이. 조금만 하면 천 개까지는 찍을 수 있어요. 무릎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 개를 찍고 가겠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만 하면 천 개 찍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추천 다들 감사합니다. 오케이, 940. 오, 뭐야. 아, 그래요? 어, 머리 깎았어, 머리. 와, 그냥 콤보 존나 쌤. 파이널 라운드. 그 로즈 피케가 강벽광이라서 멀리서 와도 벽광이 딱 돼. 이게 존나 진짜 좋아. 아, 네, 릴이 충분히 강캐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릴이를 거의 탑급으로 봐요. 어, 예. 네. 아, 가려고요? 어, 네네네. 네. 샤오유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샤오유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드라군이랑 요시 있어. 요시요? 네. 아니요, 이터널로 떨어져. 가보겠습니다. 어, 예. 어, 예. 들어가요, 그러면. 공기를 기대ください. 손만 봐도 안 돼. 손만 봐도 어떻게 알지? 자, 여러분, 추천 전개만. 이 17개입니다, 여러분. 17개. 일본에서 포신료가 안 좋은 이유. 일단, 사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약간 칼딜케가 필요한 풍신율 입장에서는 어렵죠 이제.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번 레버가 짧잖아요. 그 짧은 레버로 솔직히 풍신율 어려워요. 오예 천개. 그래가지고 짧은 레버로 풍신율이 어려워서 뭔가 디테일한 움직임을 좀 못한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오 드디어 매칭입니다. 스자쿠 아니요 투블럭 안했어요. 그냥 기장만 좀 잘랐어요. 투블럭 해드릴까요 했는데 안한대. 저 화랑이랑 붙으면 또 캐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캐논 찌르는 게 짱이지. 오 망했다. 달빛이 머무건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투블랙이 별로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야 안경 쓴 사람은 투블럭 하지 말라 하잖아요. 뭐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안 어울린다고 막. 야 화랑이 나한테는 캐논 짱입니다 진짜. 캐논이 화랑 중단기를 다 피해요. 그래서 뭐 하, 오면 캐논 지는 게 중앙이야. 호밍기도 피하기 때문에. 아 졸라 빠졌나? 아 맞아요. 저는 근데 옆머리가 이게 기장이 짧아지면 옆머리가 엄청 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뭐 소프트 투블럭인가 그거 추천을 받아서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브라이언 아니냐면 일단 제가 이제 클린에서만 게임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이제 게임할 때는 레버가 아무래도 그린보다는 이제 좀 그린보다는 조금 뻑뻑한 게 있어요. 네, 좀 뻑뻑한 게 있어서 어, 주말 부분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게 약간 좀 뻑뻑하다 보니까 브라이언은 이게 레버 뻑뻑한 데서 하면 스웨이가 좀 안 나가요. 스웨이가 안 나가서 아무래도 이제 커맨드 실수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 움직임을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레버 뻑뻑한 데서 하면 손이 너무 피로해. 그래서 차라리 그냥 헤이아치 같은 거 하는 게. 또 욕하러 왔어 냉면? 욕해 빨리 와서 이렇게 욕해 빨리. 너 못하니까 욕해. 욕 안해. 나 욕할 줄 몰랐지 뭐야. 왜 그러니? 첫컷세는 잘 만들었어요. 명작 게임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오버워치 하러 갑시다. 여러분 하나무라에서 만나요.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너는 왜 너한테 왜 망게임? 아 이건 돈만 게임이니까. 왜 너한테 그럼? 푸른만 이기니까 그러지. 다른 사람을 자꾸 물어봐. 야 너랑 하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결국 네가 이기는데 이게 망게임이지 임마. 너 혼자 하는 거지 임마 이게. 와 이게 같이 하는 거야? 너 어차피 네가 이기는 건데 임마 게임하면 너 혼자 이기고 진짜 잘 먹고 잘 살아. 야. 야. 지었다. 아, 좀 지겠네. 맨날 털리니까 망게임이라 하지. 오버워치 하러 가요? 오버워치 고급시계 하러 가요. 고급시계 하러 가요. 여러분 오늘 대회 저 이번 주 일요일에 하는 테켄 스타즈 마감까지 거의 48분 남았네요. 근데 사람들이 그린 와서 레버 헐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이제 오락실 차예요. 그냥 약간 이제 다른 데는 약간 이제 좀 고정이 돼 있다 해야 되나? 고정이 돼 있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약간 뻑뻑한 그런 걸 저 하다가 그림 오면은 어우씨 여기 왜 이렇게 헐렁해 진짜. 그냥 레버가 안 맞죠. 그리고 솔직히 레버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짱이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PGR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뭐 무슨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근데 히오스 찬양을 했었는데 이제 히오스를 약간 이제 음식점으로 비교한다면 고급 레스토랑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게 이제 유행이 됐죠. 이제 그래가지고 롤보다 히오스가 짱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히오스가 약간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롤은 이제 값싼 분식집 이러면서 오버워치 워치가 이제 시계니까 이게 그 워치가 그 시계 워치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고급 시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워치가 그 시계의 뜻이 아닌데 고급 시계라 하더라고요. 아 매칭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듯이구나. 나는 뭐 게임의 질이 더 좋은 줄 알았지. 베리 어택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유진 한번 돌려봤어요. 혹시나 파뎁지님이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매칭인가? 게임의 질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그럼 맞아 게임 질이었어. 그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 하는 한마디 하는 바람에 진짜 그게 온라인 전체에 다 퍼질 줄 몰랐다. 어 단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형님의 꽁까지님은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든 고급 시계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데. 약사하자고 하고 싶다. 우동요. 야, 우동 한번 먹어야겠다. 진짜. 내가 또 우동 한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제가 뭐야 철권 2 할 때. 오라시에서 뭐냐면 10단 콤보만 졸랐었어. 컴퓨터 컴퓨터 너무 잘해. 저 좀 바꿔야겠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수에 맛집이 너무 많어. 게임 오버. 잡히나요?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 잘 모를 거. 솔직히 신캐 10단은 잘 모르겠어. 2턴을 갑니다. 다시 2턴을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돌려봐요. 근데 10단은 몰라도 딱히 상관이 없는 게 10단은 몰라도 딱히 상관없는데 10단 중에 하단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낌에 하단 나오겠지 하면서 흘리기 계속 입력하면 언젠가 끊기죠 그냥. 저 한정으로 고급 철권입니까? 안 걸려. 매칭이 맨날 예약하고 해야 돼. MC님 내일 하시죠. 빵쟁이님 내일 하시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린 거죠. 이제 브라이언은 그냥 뒤로 땡기기만 하면 되니까. 고급 철권 합니다 저는. 혼자 고급진. 저 혼자 고급 철권 합니다. 약사 제가 알기로 여기 백년님밖에 없어요. Round 2. Fight. 구름이 오늘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오늘 게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연. 괜찮아요. 그냥 컴퓨터를 까면서 이 고급진 느낌을 그냥 만끽하겠어. 그냥
난 고급진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만끽하겠어 그냥. 대회 마감까지 39분 남았네요. 39분. 오 뭐야. 손님 왔다 손님. 아 그린의 손님이시네. 이쯤에서 한번 약사하실래요? 이러면서 샤넬 촉새랑 붙여버리겠다. 어이 뭐야 이거 구호성인가? 맞네 구호성이네. 어, 잘 꾸몄다. 어이 뭐야 내 거보다 훨씬 낫잖아. 내가 커스터마이즈해서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목이 온다. 벽으로 아이고 렉이 살린다. 아. 네네. 그린 손님은 막강하군요. 근데 제가 디바인이 없어요.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요시미츠. 디바인이 없습니다. 요시 요시에다. 어이. 약사정 한번 물어볼까? 왠지 각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우리 둘 다 게임할 사람이 없어.
아니 뭐 대회를 막 이렇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딱히 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은. 그리고 그 뭐야 브라이언이 카타리나랑 하면 카타 하나 맞고 브라이언 기상어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정면만 안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횡치다가 막았을 때는 기상어퍼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유킹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정면에서 막았다 그러면은 브라이언으로 가장 아픈 DK가 횡신 캔슬 부살문 3타 때리면은 그게 아마 제일 많이 따를 거예요. 아니면 뭐 횡신 캔슬 한 다음에 뭐 딸파치 내 때리거나 인간 딱지 안 들어가요. 미용킹님 또 폴 커스터마이즈 쩔죠 또. 카타가 하단이 막히고 마이너스 18인가 그래요. 인간 딱지는 19거든요 발동이. 그래가지고 인간 딱지는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이제 횡치다가 막으면 확정이죠 이제 기상어퍼가. 소점프 컷킥은 프레임이 23이에요 23. 나랑 막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나랑. 이제 있을까? 어차피 요시야 뭐 콤보 데미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뭐하냐. 쩔어. 그래요? 머리 짧은 게 나은가? 이게 기가 쓰라서 들어간 것 같아. 오 거의 뭐 죽을 뻔했네 완전. 로우는 안 되겠지? 그냥 야 다듬어 주세요 했어요. 다듬어 주세요. 아 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아니요 그냥 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왔다 왔다 왔다! 아! 온 것 같아, 근데. 이래라, 빨리. 그럼 마법이 있겠어, 근데. 야, 이거 완전 마이너스라 못하는 거 같아. 얘는 반항이 너무 심해. 각도가 있나 보네. 한번 가서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약사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온라인밖에 안 돼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제가 가자마자 의도를 알았는지 저를 보더니 그냥 허허허 이러면 서로 허허허 하면서 이미 알고 있어 뭔 얘기할지. 그렇지만 약사하실래요? 아 웃기다. Round one. Fight. 어이 뭐 아이언맨이야 이거 뭐야? 헐크버스터구만. 어 졸라 무서워. 이 잭 왜 이래? 피를 치운다. 어이 뭐야 이거? 아, 언제 말씀은? Round two. Fight. 아 이거. 어 근데 저거 잭 저렇게 하는 거 멋있는데? 어이 뭐 헐크버스터 필 나는데. 호밍기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빙고 한 번 더. 아 이렇게 벽으로. 어 뭐야? 아 졸라 많이 따라. MC님 인터널 하십니까?
약사.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진각이다. 진카자마.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킹이 플러스라고요? 왜지? 왜 킹이 플러스지? 나랑 무서워서 안 한대. 이거 라운드 1. 그럼 뭐였죠? 파이트. 킹 제가 누구랑 했어 이겼죠? 아 MBC님이랑 약사대 약사했구나. 그렇네. 한국킹은 한국킹의 넘버원은 누구다? 뭐 이미 답 나왔죠 이제. 이거 그룹 아 예 그룹 B구나. 그룹 C로 바꿔달라고 한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계가 건너편에 다 꺼져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사형 보려면 거의 한 12월달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돼야 1년에 두 번 오시기 때문에 5월달에 한번 오셨으니 제가 볼 때 한 11월달에 한번 뵙지 않을까? 야, 야, 지, 대립동으로 오나? 걸린 것 같습니다. 밀치는 거요? 이거 15강인가? 15강에 들어갔군요 아마? 어 바로 떴네. 무한맵? 무한맵 킹은 그래도 컴퓨터 지르면 반격이 안 돼요. 오케이. KO. 아이고. Round 2. Fight. 와이팬. 풀어야 된다. 오, 됐어.
좋다. 어, 뭐 박상 진짜 왔어? 자이언트 자러 킹의 원로 오! 오 가자. 제발, 제발 나 버티지 마. 야, 봤어? 뜨지 않을까? 왔다 운명의 운명의 시간 운명의 시간 그렇죠 킹은 반격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격기 잘 그러니까 커킥 쓰기 어렵거든요 아리사 입장에서 커킥 쓰기 어렵지 호민기랑 아리키랑 완벽이지 이거 야 죽어 야 죽는데 아씨 왜 살아남아 이거 미치겠네 커키! 커키!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연잡으로 갑니다. 아 플러스! 하지만 자연스러운 못 보는 거야. 라운드 4 파이트 아 맞다 오
오, 다행이다. 그렇지. 아르키. 아, 맞어. 봤어. MBC님 좀 많이 보고 배우셨습니까, MBC님?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엠비씨는 많이 보고 배우셨습니까? 유진 보니까 그나 한조 궁 생각난다. 한조 궁. 아 이게 나 오버워치 병 걸렸어. 엠비씨는 감사합니다. 제가 킹 1입니다. 유승용 김호지 그거는 겐조죠, 겐조. 아 겐지였어? 몰라 씨. 잘 몰라. 저 리퍼밖에 안 했어요. 리퍼밖에 안 해서 잘 몰라. 이게 그 뭐야, 뭐였지? 겐지가 류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조가 류요고. 근데 진짜 제가 그 뭐야 겐지 거 들어보는데 진짜 유승용 김호치로 들리긴 하더라고. 박사형 이게 요즘에 오른발 카운터 나잖아요. 돼지잽 이런 거 안 해요. 옛날 거요. 10년 전 거. 요즘에 누가 그거 합니까요? 요즘 메타 배우세요, 박사형.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즘 메타. 요즘 하이킥 메타 보여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샤오유라서 안 들어갔어요. 박사형 막 모든 게 새롭죠, 막. 이게 막 충격,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죠, 그냥. 킹이 저런게 대단히 막 이런거지 거의. 저거 박사형 지금 완전 신세계를 봤어. 완전 신세계 봤네. 언제 요즘엔 타이키 카운터하고 데스잽 이런거 안쓴다니깐요. 얼마 간다네 콤보. 아니 박사형이랑 킹 얘기해도 지금 세대 차이 나요. 그게 문제지. 어이 뭐야 이거. 로컬이 어떻게 매칭됐지? 아 온라인이구나. 아 여기에 클로에 프린세스 오늘 또 대미를 장식할. 사원맵이네. 하이 럭키 클로에. 엔젤링 봐봐. 라운드 1 파이트. 자 바닥 닦게 해야지. 오케이 바닥 닦였어. 바닥 닦게 해. 이제 시작이지. 야 그렇죠. KO.
이게 아닙니까? 생각 감사합니다. 아이 멀어서 안 돼. 삥. 한 대 더 맞으면 삥 하려고. 아 화가. KO. Final round. Fight. 와, 씨, 뭐야, 이거. 호민 피하네. 그렇죠. 뒤돌기를 기다립니다. 오, 기다렸어. 아 뭐야 그렇죠 뒤돌면 바로 그냥 대회 마감까지 7분? 7분 남았네요 네네 글로의 프린세스님 수고하셨어요 7분 남았음 이제 6분 59분까지니까 아 막사형 진짜 옛날 킹이 아니요, 형 이게. 아씨, 싸움을 빨리 해야 돼, 빨리. 요즘 킹은 이제 하이킥 카운터라고 콤보 넣는다. 바로 해도 돼 바로 바로 해도 됨 킹할머 시대 정면에서 하이킥 카운터 하나도 콤보 들어간다니까요 아 시계형이 치고 때리면 너무 쉽죠 정면에서 돼야지 그래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요즘 메타 진짜 무슨 시계왱이에요. 야 정면인데. 박사형 자꾸 그러시면 개그 물어봅니다. 아 정면에서 되잖아요. 아니 그럼 카운터가 오다가 카운터 하지. 그러면 뒤로 가다 카운터 안 나잖아요. 아니 오다가 카운터 하지. 정면이야 정면. 역시 봐요 정면에서 된다니까. 자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56분입니다 와 하이킹에서 데미지 이만큼 나오면 말이 됨? 이정도면 졸라 사기지. 브라이언의 하이킥 콤보 졸라 어려운데 킹 왜 이렇게 쉬워? 자 브라이언은 하이킥 콤보가 하 진짜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다른 캐릭터로 하이킥 콤보 진짜 쉬운데. 오버워치 방송요? 글쎄 오버워치가 사실 제가 봤을 때 방송으로 보기엔 그닥 재미는 없던데. 라운드 1 파이트. 네네 들어가세요. 저 그냥 리퍼로 그냥 총질밖에 안 한대요 뭐. 뭔가 락커의 소리가 들린다. 락커의 소리가 들리는데. 박사형 11월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분 전입니다 여러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구나. 제가 아마 금요일날은 방송 못할거예요 아마. 금요일에는
금요일을 저기 뭐야 나라고프 집에 가서 아마 거기서 그냥 스파 조금 하다가 그게 만약 일찍 끝나면은 그러면 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어려울 수도 네 아마 내일은 금요일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토요일은 이수대 뭐 빨리 끝나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추천 즐겨서 부탁드립니다